어릴 적 아빠랑 별을 보던 기억이 난다. 아빠는 지상의 우리는 다 어느 별의 주인이라고 했다. 아빠가 찾은 나와 아빠의 별은 사자자리의 레굴루스와 데네볼라였다. 정말 별마다 주인이 있다면 최소한 내겐 감자별의 주인은 그였다. 그 별과 함께 그는 내 앞에 나타났다. 그 별과 함께 사라졌으므로. 바람이 돌을 깎듯 시간은 끊임없이 마음을 침식했고 난 휴대용 비행체 프로젝트 팀에서 일하고 있다. 원래는 동력 패러글라이더 같은 건데 중요한 건 첫째, 안정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나. 둘째, 이 날개가 얼마만큼 콤팩트해질 수 있나. 셋째, 양력을 이용해서 연료 소모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나 하는 거지. 나진아 씨, 무슨 의견 있나? 네? 아니요. 입을 헤에 벌리고 있길래 무슨 할 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입 벌린 김에 이 프로젝트 투자 유치용 사업 계획서 좀 쓰지. 네. 부인이 애기 봐주러 간다더니 안 가? 좀 있다. 뭘 봐? 걔 핸드폰. 녀석도 참. 우리의 앨범을 만들어주고 싶었나 보지? 식구들마다 언제 이걸 다 찍어서. 대표님, 말씀하신 사업계획서. 하루 만에 다 썼어? 아, 네, 빨리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별론데. 10만원짜리 이하 완구만 팔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황당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데 이 정도로 투자자들 마음 움직이겠어? 나라도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마음을 울려야지, 마음을.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네? 네. 네네. 네? 네? 네네? 무슨 전화인데 계속 내만 해요? 장유 씨! 라디오 스타에서 출연섭외 왔어요. 네? 지금 작가랑 통화했는데 녹화는 다음 주고 자세한 일정은 다시 알려준대요. 진짜요? 근데 거기서 왜 날... 왜는요? 요새 장유 씨 노래 떴으니까 방송 출연도 몇 번 했고. 떠봤자 음원 차트 50위권이고 방송이야 라디오 몇 번 했는데. 그 정도면 뜬 거죠. 잠깐만. 첫 TV 출연인데 장유 씨 캐릭터 좀 강하게 만들어서 가야겠다. 여긴 캐릭터가 완전 특징이 있어야 돼요. 뭘 어떻게... 장유 씨 말 느린 거 그걸로 밀어붙여요. 나 요즘은 좀 빨리 하는데. 다시 예전처럼 하면 되죠. 이 토크쇼는 캐릭터가 완전 특징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화제가 돼요. 한번 출연인데 단박에 인터넷을 확 한번 휩쓸어야지. 네. 연습 좀 해봅시다. 시뮬레이션. 장유 씨, 자기소개 좀 해보시죠. 네, 장률이라고. 아니 아니, 그거보다 세 배 더 드려야 돼요. 그래야 단독 시작도 오래 잡히고 캐릭터가 확 살죠. 다시, 장률 씨, 자기 소개 좀 해보시죠. 네, 장률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좀 더 끌어요, 좀 더. 시간을 더 이상 끌면 피디랑 다 화내고 쫓겨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장률 씨, 자기 소개 좀 해보시죠. 아직 답하면 안 돼. 아직 계속 엉뚱한데 보고 대답하면 안 돼요. 아직. 대표님 사업 계획서. 마음에 안 드시면 내일까지 다시 해서 결제 올리겠습니다. 오케이.